쓰레기 던져서 되던지는 뒤에 단도를 했습니다. 지금처럼 발라스 난도에서 풍차 밀그리기를 했을 때는 위아래 위에 세 번을 그려야지 난도로 인정받게 되고요. 아. 네, 두둑이 받아서 그리고 시기 동작을 했고요. 지금처럼 DR 난도에서 약간 스틱이 나갔을 경우에는 좀 유효하지, DR 난도가 유효되지 않겠습니다. 웅장한 음악에 맞춰서 로라 정이 곤봉 연기를 선보였습니다. 아, 앞서서 결국 그게 분리가 되면서 약간의 실수가 나왔습니다. 높이 던져서 턴립 점프 0.4점의 가치점을 갖고 있습니다. 네, 이 부분이었죠. 네. 근데 멀리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에서 큰 감점은 없겠고요. 지금처럼 스텝을 두 번 나갔죠. 그러면 DR 난도에서 끊김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본 동작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최대한 움직임을 적게 해야 되는군요. 네. 또한 지금처럼 DR 난도에서는 회전 요소가 모두 다른...